예, 파도보르 이제 더 마을 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 아침 날씨가 되겠습니다. 어제 강풍 불었는데 이어서 나름 지금은 꽤 온도랑 뭐 날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소강 상태네요. 보니까 예, 덴마크어도 있는 것 같아요. 라트하우스 밑에 저렇게 동그라미, A 위에 동그라미 있는 거. 예, 저런 게 덴마크어인데 역시 덴마크 접경 지역이란 걸 보여주네요, 잘. 예, 어제 봤던 라트하우스. 예, 시청사입니다, 시청사. 예, 이게 어제 봤었던 플렌스부르크 반호프, 예, 플렌스부르크 역입니다. 예, 뭐 네베도 보이고 여기 플렌스부르크 심볼 상징도 있는 것 같고요. 저 뒤엔 덴마크 국기까지 있네요. 보니까. 예, 저는 이 8시 48분에 출발하는 건데 저기 파드보르 있죠? 예, 저기로 갑니다. 예, 이거 타겠습니다. 예, 정말 약간은 비가 오고 맑기도 하고 그러지만 화창한 건 맞네요. 굿모닝입니다. 굿모겐. 일단 탔습니다. 네, 파도보르까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일단 저는 지금 네, 파드보르에 왔습니다. 여기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예, 근데 여기서 오래 있을 순 없어가지고, 예, 여기서 잠시 볼 것만 좀 보고 또 독일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아디오스. 예, 좀 산책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아, 진짜 근데 덴마크 느낌이 난다. 진짜. 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덴마크 느낌이 좀 나는데요? 왠지 모르겠. 예, 진짜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리고
윈도우 그 시작한 화면? 로그인 화면? 그런 데 나올 법한 집들이네요. 예.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와.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예, 계속 파드보르입니다. 아, 참 거리가 예쁩니다. 왜 덴마크라고 말들 하는지를 좀 알 것 같은데요. 아, 뭐, 말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 유치원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예, 여기 또 유치원인가요? 애들이 좀 많은데요. 어린이집인가? 예, 지금 저 뒤에 언덕 같은 게 보이시나요? 예, 저기가 독일입니다. 야, 해가 저기 또 있고요. 남쪽에 있는 독일 보는 건 진짜 처음입니다. 덴마크라서 가능하겠죠. 야, 들판도 아주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와, 진짜 색감 장난 아니다, 진짜. 아, 색감이 좋네요. 와우. 네, 그냥 지나가고 싶어도 이게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예뻐서. 다시 또 반대로 해볼게요. 아, 진짜. 너무 색감, 이거 사기 아닙니까? 너무 예쁜데요, 진짜. 계속 예쁘다, 아름답다. 아, 표현은 간단한데, 직접 와봐야 합니다. 예, 파드보르 이제 더 마을 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 한적하네요. 예, 또 다시 변덕스러운 날씨. 다시 약간의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빨리 또 가야죠. 네, 잘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짧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날씨의 영향력을 가급적 덜 받고 싶네요. 오케이. 잠시만 있다가 돌아가는 파도보로입니다. 여기가 나름 중심거리 같은데 진짜 작은 도시가 맞긴 하나 보네요. 뭘 살까요? 비싸네. 10유로로. 네, 신문이나 한 개 살까요? 신문? 잡지도 있긴 하네요. 예, 잘 사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물 사고요. 네, 그리고 신문 샀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꽃도 여기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좋습니다. 예, 이건 뭘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찍어 놓겠습니다. 자,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예. 아디오스.
네, 잘 보시면 플렌스부르크 9시 56분 차탈수 있습니다. 네, 4분 남았고요. 네, 화면이 좀 밝지 않아서 잘 봐야 보일 텐데요. 아무튼 예, 아까 그 물이고요. 그 신문이고 제가 신문 샀던 슈퍼의 그 네토 이 광고 잡지입니다. 세일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종착역이라는 뜻입니다. 플렌스부르크.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덴마크 갈 때도 여권만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도 이제 독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권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 묵는지, 뭐, 그리고 여권의 내용도 약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네, 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독일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얘기를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여권 확인하시느라 저 얼굴 보라고 잠시 마스크 내렸는데, 아무튼, 뭐,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예, 이것을 계기로 약 1시간 덴마크 여행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예, 오늘도 평화로운 플렌스부르크입니다. 덴마크 다녀온 다음 플렌스부르크가 참더 아름다워 보이네요.